예, 박지원의 식탁 10월 2일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예, 한참 만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쫙 펴지셨어요. 힘들어요, 요즘. 뭐 재보궐선거도 지원하시고. 아니, 그 뭐 선거야 지원하고 또 재밌고 우리 영광에서나 곡성에서 장세일, 조상래 후보가 틀림없이 승리하니까 좋은데 이게 세상이 이래서 되겠어요? 아니 뭐 안녕하시다고 어디서 말씀하시던데. 안녕을 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의 운명이 착각착각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질문 1번이 그겁니다. 실장님 보실 때 탄핵 열차가 지금 시속 몇 킬로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직 출발 안 했은 거 아니에요? 출발은 예. 했다고 또 한참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역을 통과해서 김대남 역을 통과해서 한참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요즘 누구나 다 이제 뭐 전화도 많이 오고 텔레그램 카톡 많이 오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부 중에서 SNS 총량이 더 많은 사람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누구로 보세요? 당연히 그 김건희 여사죠. 아 그런가요? 이건 세계적으로 SNS 전화 금메달이죠. 그러면 전화 통화까지를 포함시키면 그래도 그래도 김건희 되죠.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3시 4시는 주무실걸요. 근무 시간이 길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보세요. 뭐 새벽 3시, 4시도 계속 문자하고. 예. 전화는 또 지난번 그 김용현, 아, 저 누구죠? 그 국방부 장관 그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예. 그 통화한 거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이거 여쭤본 거는 이제 다음에 터져 나올 건 누구의 녹취록이냐, 텔레그램 기록이냐,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이 대통령은 물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개나 고동이나 다 통화하고 문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역대 어떤 정권에도 2년 반 됐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러한 통화 내용을 또 문자 내용을 저렇게 공개하는 일은 처음이에요. 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장차관, 비서관급 이상에서 항상 임기 중에 그 대통령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나 책이 나와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저는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는 그 누구도 기자회견 없었고 책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청와대 행정관이 뭐 청와대의 식탁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예. 그게 이제 대통령 식단이 아니고 청와대 구내식당의 식단을 정치를 다룬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불러가지고 혼내셨어요? 아니 해고시켰죠. 그런데 이건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책기관의 감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 낄 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 축구협회 향해서 홍명보 감독 철저히 뭐 선임 관계를 규명하라고 그랬던데 이게야말로 진짜 김대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버럭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부인이 관련된 건데.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지금 얘기 나온 김대남 얼마 전까지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 하다가 지금은 국제기관의 감사로 있죠. 이 양반의 녹취록 중에서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선배님. 그래. 예, 형님. 이따가 한 밤에. 예. 내가 그, 뭐, 저, 안동훈이 관련돼가지고. 예.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예, 형님. 당시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으로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예, 선배님. 예. 예. 그러니까 뭔 얘기 나니까 그 내용이 총선 백서에 있는 뭐 얼마나 예산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와.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놈이. 아 그래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 조사를 했나 봐.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을려고 하더라고. 와, 그만도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도 간 거지. 이거. 예. 야 다섯 번씩이나 보냈어. 답변을 좀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아마 그래도. 아 완전 제끼려고 했구나 그냥. 완전 제끼려고 한 거지. 당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명한 익심 논란 사건 때입니다. 와, 이건 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묻었지. 아, 그러네요. 아,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뭐 시동생 같은 느낌이었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밝고 손이 맛이 마팅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다 봐라. 그러겠네. 어떻게 해서 또 얘는 그냥 이번에 끝내야 되겠네. 그냥.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어디 여사가 니네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근데 대통령실 사람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이놈이네요. 아까 그러잖아요. 이놈.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이 이 비서관이 하는 얘기를 김 비서관 김대남 비서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을 치면은 김 여사가 좋아한다. 저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대통령도 좋아한다. 윤도 좋아한다. 네. 왜 좋아하죠? 한동훈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켰고. 그 당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래서 방해를 했지만은 국민 뜻대로 이게 민심을 중시하겠다는 그 말로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그때 당신은 또 그랬지만은 지금도 말을 안 듣거든요. 고분고분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한동훈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검찰총장 할 때 내 부하다. 검찰은 검찰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당 대표 총재께서 지금 저녁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당 불러서 밥 산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는, 그렇죠. 대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저건 진짜 정치 초년병이로구나. 어떻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혹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달라져요. 이재명 대표는 욕 그렇게 먹고도 들어갔죠. 당연하죠.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대권으로 가야 되는데 조국 대표는 막 자기 더 찍어달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걸 보고 야 서투르다 했는데 지난번 만찬 때는 불러놓고 입 틀막 해버렸단 말이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틀어막아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의 목표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가 국민 뜻대로 하겠다 했으면은 지금 국민의 뜻은 70%가 넘게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즉 체코 유전 홍보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생 문제 책상 딱 치고 그렇죠. 아니, 책상이나 식탁 딱 치고 딱 치면서 민생 문제 김건희 특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돼요. 그럴 배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짱이 없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자기만 빼고 여당을 다 모아서 밥 사주고 뭐 의도는 그거죠. 김건희 특별법 표단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아예 내 시야에 보이지 마라. 너는 눈에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저항이 어제 저녁 한국경제창간기념일에 그제 대통령이 온다 하니까 30분 전에 나 안 가. 이 정도 저항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해찬 총리가 어떻게 했는가.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최소한 결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제가 보기는 잘 봤어. 땡감으로 낙과할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결기와 결단력 깡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가 약한 한동훈.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그 정치인이라면 오늘 만찬 끝나고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해야죠. 김건희 특별법 통과돼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YS가 자기를 반대한 박태준 회장이 광양 포철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 YS가 쫓아가잖아요. 예. 가서 만나잖아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깜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운명 더군다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까지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감정싸움입니까? 아니면 이 권력누수를 방지하려는 부부 합동의 노력입니까?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이죠. 감정싸움은 아니죠. 감정싸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왜 쫄아요? 대통령한테 무엇이 무서워서 쫄아? 자기가 65% 당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된 사람이 왜 쫄냐고요. 말을 못하고. 김건희 여사. 지금 보면은 시작도 김건희, 과정도 김건희, 결론도 김건희 아니에요. 김건희 공화국이에요. 김건희 하나를 한동훈이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영부인 중심제예요. 그런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걱정이 있어요. 아까 11.6 재보궐선거 있는데 네 곳의 기초단체장이 선출되는데 만약에 부산 금정에서 우리 진보세력이 단일화해서 이긴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 아웃이죠. 친윤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끌어내려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걱정이 한동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도 끌어내리면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라도 대통령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only 한동훈. 그나마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답답하죠. 나경원이나 원희룡 가지고는 더 안 되나요? 글쎄 그 두 분 좀 봐야죠. 제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인데 현재 다 낙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뭐 얘기하겠어요. 한동훈은 죽게 생겼다. 한마디로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죽으면 김건희 윤석열 나라가 망해요. 네. 한동훈이 살면 김건희 윤석열 나라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 이렇게 보지만은 나라도 살아요. 자, 김건희 씨를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의 가감 없는 멘트 한번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죠. 그 유튜버들하고 통화는 하시잖아요, 맞죠? 통화까지야 뭐 하겠나?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이지만 저거 없잖아. 뭐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지금 요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뭐 위로도 네. 삼고 그러시죠. 진짜 본인은 아 잘하고 싶겠지 뭐 뭐라고 못하게 싶겠어.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이 안 되고 답답해하는 게 그거야. 아니 그런 거 뭐 솔직히 국민들은 수석이 뭐 대단해. 대통령이 시원하게 예. 뭐 좀 안 되는 수석을 확 바꿔가면서 예.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은 아 그래도 뭐 대통령이 뭐 어? 그 좀 인사를 통해서 쇄신을 하려는 이미지도 좀 되잖아. 예. 여지껏까지는 여지껏도 아무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아 근데 나는 뭐 대통령 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너무 못해. 김대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딱 정리한 것 보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아, 벌써 또, 예. 아, 그게 아주 딱 맞는 얘기야. 다섯 가지가 뭔가요? 네, 이제 먹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예를 들면은 당신만 말한다. 누구 참모 말을 안 듣는다. 저는 볼만한 방송이 없어서 유튜브 보고 마음의 위로를 삼는다. 그러니까 칭찬해 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대통령은 365일 24시간 국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했는데 신문 보면 시커멓게 자기 조지고 방송은 와글와글 조지니까 화가 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문 보나 방송 보나 다 윤석열 칭찬 아니에요? 용비어천가 쓰잖아요? 그런데 저걸 참 뭐라 갈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래요. 답답하면은 KBS 가요무대 김동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위안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 방송 보면서 대통령이 그 유튜브로 뭐 여행 프로나 그 요리 프로를 보고 마음을 달래는 건 아닐 거고 그거 유튜버들의 야당 공격 이런 걸 보고서야 마음이 편하고 일반적인 언론 보도는 실자임은 잘 써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우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윤석열이 칭찬을 받아야만 잘한 사람 소리를 들어야만 쫄보입니까? 고집불통입니까? 쫄보 고집불통 닭이죠. 아니 그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저러시냐고요. 지금 의료 대란만 하더라도 거기에 그 핵심 멤버로 막 오늘 저녁에도 가실 거예요. 그 가신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의료대란 어떻게 좀 기미가 있어요? 하면 형님 윤석열 대통령
똥꼬지 몰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밥 먹어요? 오늘도 분명히 이제 해놓고 아마 그 김건희, 최상병 이런 이제 재개의, 재투표 오니까는 단결해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될 얘기냐고요. 민심은 이미 돌아섰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만찬 멤버 중에 한 분인 국민의힘 의원이 실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만났죠. 아 만나셨어요? 골고루 이렇게 만나시네요. 좋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자 앞에서 TV 카메라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또 없는 곳에서는 서로 대화해서 소통해서 풀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타협 정치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방송하러 오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 와서 민주당 중진들이 국민의힘 중진들과 대화한다는데 그 김건희 특검 통과될 수 있는 8표 확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까운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식사 한번 하자 뭐 하면은 조금 이따 봅시다. 안 돼요. 그 실장님 정도 접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 교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근데 저는 김대남 씨 얘기 이제 들으면서 상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김대남 씨도 윤석열 뭐랄까 추종자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윤석열 편을 든 거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없는 윤석열. 또 하나는 저런 상식인이 볼 때 청와대 안에 아니, 용산 안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평가하는데 시중은 어떻겠어요? 아니 실제로 해남안도 진도 네. 다녀도 저한테 왜 그렇게 방송 나가서 국회에서 약하게 하냐고 하는 거야. 끌어내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는 해남 농민회에서 쌀값 문제로 현수막을 쌀값은 끌어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라니까요. 예, 예. 제가 좀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아까 김대남 씨 얘기 중에 좀 미천이 드러난 무능한 CEO를 보는 듯한 시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갈수록 무식하고 모르고 잘 못하더라. 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 조선일보 김하진 기자하고 한 면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그거예요. 30년간 알고 지낸 윤석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어디로 갔냐. 그런데 더 가관은 한덕수 총리.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인이래요. 김건희 문제 사과 있으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지금도 유튜브 방송 막 떠다니면서 저하고 한덕수 총리 그 국회에서 질문하게 예, 예.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좋던 한덕수가 왜 지금은 나쁜 한덕수가 됐냐. 야, 그래도 어떻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인이다? 김건희 문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대남 씨 말씀 맞다나 자기가 60분 회의하면은 58분 구분해버리니까 듣고 있고 또 말하면 화를 내시니까 말을 못하고 이런 결과 아니에요? 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맞아 공부 예시일 뭐 해야 할 때도 뭐 59분 지가 얘기하고 그런다 이게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만. 아 진짜 답답하네. 어 답답해. 그 그만큼 진짜 그 힘들어. 그래도 누가 얘기하냐고. 그렇죠. 얘기해봐야 괜히 뭐 본전도 못 찾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 김건희 여사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실천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내가 그게 그 저기 있어 저기 그 와이프한테 상당히 잘 하더라고. 자랑해야 돼. 꼭뭐 잡혀 사는 거지 뭐 그냥. 잡혀 사는 거지 뭐. 회사를 다 경영하려면 뭐 뭐도 알고 뭐도 알고 이래야 되고, 만약에 그걸 그렇지. 잘 모르겠으면 예. 전문가들한테 좀 제대로 맡기든지, CEO라 해가지고 그럼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은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들 입국 다물 거 남아있지. 예, 아, 뭔지 난리 그러니까 치고.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형님 근무할 때도 다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그냥. 그런 거. 예. 그때는 그 본인의 그 실력이 드러나질 않았지. 아, 그때는, 어. 몇년 초기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용산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저렇게 보고 있으니. 아니, 김대남 씨도 그렇잖아요. 저는 저것을 보고, 그래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저렇게 막말로 꼭 저기까지 해야 되는가? 저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고 비서관이고 저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몇십 년 지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탁하게 하니까, 혼자 저렇게. 아니, 지난번 한동훈 입틀막한 만찬에서도 90분 했는데 89분, 88분 대통령 혼자 체코 원전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뭐 알아요? 딱 녹음해가지고 다 돌려주지. 너 이거 들어. 고기 먹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안된 대통령이기도 하거니와 자기는 비다 안 졌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윤석열의 생각을 알고 윤석열과 함께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급조해서 만든 정부의 처참한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얘기는 잘 들어준대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두 가지는 잘했다니까요. 첫째는 국민 나이를 한두 살씩 내려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는 83입니다. 아,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니까 지금 82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잘한 것은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호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저희가 볼 때는 삐뚤어진 사랑이다 이거죠. 그 삐뚤어진 사랑을 옳은 사랑으로 생각하는 저 대통령. 지금 보십시오.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은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예. 이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영부인이, 제가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예. 자, 영부인이 처음 지난주에, 예. 약속대로, 영부인 노릇 안 하겠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뭐 제2부속실 이제 만든대죠? 지금이라도, 영부인 측을 내놓고 백담사에 가서 2, 3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 이건 나는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그랬더니 눈에서 안 보이면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불교계에서 때문에 불교계에서 엄청나게 욕만 먹었죠. 뭐 쓰레기 하치장이냐?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보내요? 큰 집이래요. 아, 근데 제가 저 테이프를 보면서 생각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예.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 가면 어떨까 싶어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설립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광훈 목사.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도 비난하잖아요. 그럼. 예, 장관 저 녹취록 파일 보고 10월이 정말 만만치 않겠다 생각되는데요. 다음 팩트 폭로 내지는 숨겨진 사실 공개는 어디서 나올까요? 국정감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생 미디어들일까요? 내지는 어떤 내용? 지금 보면 촉으로 보실 때는 검찰도 레임덕이 시작되니까 그 중요한 자료가 JTBC로 흘러가잖아요. 예. 지금 JTBC 요새 매일 특종이죠. 최고로 아마 시청률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장사 이래 WPC로 박근혜 예. 탄핵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저는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김대남 비서관 문제나 지금 저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지만은 이제 월요일부터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터지지 않을까.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언론으로 나올지 국정감사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검찰에서 좀 나올 것 같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나갈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손석희 사장이 뿌린 씨앗이 아직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JTBC나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명태균 씨 예.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 가져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달씩 안 돌려주고 그대로 돌려준 것 몇 시간 만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검찰의 기록이에요. 예예. 예. 어? 검찰에 아마 한국 체전이 있으면 거기 나가면은 이것도 금메달 딸 거예요. 실장님 또 오늘 그 상임위 가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도 오래 하시고 누구보다 언론을 사랑하시잖아요. 2016년 박근혜 촛불 국면에서는 이제 JTBC, TV조선, 한겨레 세 군데가 이제 앞장을 섰잖아요. 네. 나머지 언론이 따르고 요새는 제가 보면 이명수 기자가 있는 서울의 소리나 서울의 소리 또 봉지욱 기자가 있는 뉴스타파 뉴스타파 뭐 이런 데 이렇게 저항적 소형 미디어가 네, 그렇죠.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게릴라 같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 주류 언론들의 역할이 그러한 유튜브 이런 팩트를 전달하는 적은 언론사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발굴은 저항적이면서 작은 미디어 네. 여기서 하고 2차로 확산을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뭐 대형 논평 중심의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저항 소형 언론에서 폭로를 하더라도 레거시 미디어가 잘 받지 않았는데 아하. 그게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다 토마토 뉴스 같은 숨길 게 없는 거죠. 예, 토마토 뉴스 같은 게 그런데 오늘 또 지금 토마토 뉴스가 보도했잖아요. 예. 토마토 뉴스. 토마토. 예. 토마토 뉴스가 했는데 그 레거시 언론들이 다 받아들여요. 이게 그러니까 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니까 대형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저항 소형 언론을 통해서 터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것이 박지원 의원을 경유해서 가는 건 아니죠? 아, 저는 지금 학업에 뜻이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사는 기자들한테 한마디 당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민병두 전 의원이 자기가 국정감사를
국책기관에 있으면서 글을 쓴 게 나는 아주 감명받았어요. 올림픽에 대해서 썼는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남승용 선수가 금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일장기를 가렸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기 기자들이 일장기를 지웠다. 신문 사진에서 지웠죠. 예. 그러한 저항적 그런 기자를 좀 보고 싶다 하는데 최근에 뉴스타파 봉지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리고 JTBC에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 좀 활발하게 권력의 치부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 이대로 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김건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예. 아주 원로로서의 아주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셨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분발을,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는 모종의 결단을 촉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